입술 좀 뭐 좀 발라야겠다. 오늘 아줌마 왔다 갔거든. 집 깨끗하게 치우고 가셨어. 오늘 랄프 없다. 어제 방종하고 뭔가 뭐에 흘린 듯이 강원도로 바로 가버리대. 지금 여자친구가 강원도 있거든. 랄프 여자친구가 바로 여자친구 보러 간다고 바로 나가버렸어. 그럼 미친놈을 봤나. 그 새벽에 강원도로 달려간다고? 근데 매니저도 사람이야. 풀고 살아야 돼. 매니저도 남자야. 야, 뒤에 조명 저 색깔 왜 저러냐. 아, 똥꼬 아파. 이 소주 소맥 먹고 나면 다음날 똥꼬가 너무 아파. 똥 싸고 나면 인정? 그래서 양주를 먹어야 돼. 이노 안 만났어. 이노 몰라. 왜 방제 왜 저렇게 해놨지? 미친 새끼인가? 개도라이 새끼인가? 역캠 섭외 안 되나 보네. 비영신 새끼. 방제를 왜 저렇게 해놨어? 아니 어제 그 새벽에 방송하고 나서 인호한테 카톡이 왔어. 그래가지고 어제 뭐 방송을 봤는지 어쨌는지 그냥 역캠이랑 2대2 합방 어떻냐고, 술 먹방 어떻냐고. 나 좋다 그랬지. 근데 다음날에 바로 역캠 2대2 합방하실 역캠분 이렇게 해놓고 방제에다 왜 해놓냐고. 아니 게스트는 지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겜방 때 할 게 없나 봄. 다람아, 우리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다람아. 너무 팩트 아니냐? 이 새끼 지코냐? 왜 또 술? 아니야, 나 오늘 술 안 먹어. 술 가끔씩 먹는 거잖아. 그나 방송 때문에 술 먹는 사람이야, 알잖아. 나는 방송 없으면 술 안 먹어 아예. 방송 아니면 술을 먹기 싫어해. 조명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딱 맞다 그냥. 뭐 보라 한 줄기 비신이 뭔 이런 식으로 올려치기 하지 마. 어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무드컷 끝나고 나서 보라 BJ들 다 복귀하면 니네 다 거기로 갈 거잖아. 맨날 뭐 보라에 한 줄기 빛이래. 개소리 하고 있어. 평소에나 합방 많이 하고 잘할 때나 그렇게 얘기해주지. 아니 근데 그런 얘기 들어도 기분이 뭐 좋고 이제 그런 게 없어. 예전에는 그런 거에 막 뽕이 차올라가지고 합방 끝나고 나서 이제 뭔 소리야? 깜짝이야. 어우 씨발 깜짝 놀랐네. 일단 멜론 꺼놔야겠다. 원래는 이제 합방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갈 때 항상 올림픽대로 해도 올림픽대로 해서 창문 내리고 소리 질렀거든. 이야 이 세상아 소리 질렀는데. 방송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한 날은 이제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날이 별로 없지. 요즘은 소리 질릴 일이 별로 없다고. 네, 또 이제 1월 대구 하면은 강남 갈 일 많을 것 같아 얘들아. BJ들이 거의 다 강남에 살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스위트홈 못 봤어.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바로 잤어. 세아 보내고 나서. 오늘 영상 올라왔는데 오늘 영상 되게 재밌게 편집 잘했더라. 좀 저기 하지 마. 채아는 진짜 괜찮은 그 동생이야. 그래서 좀 자주 보고 싶다. 방송적으로다가.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위트홈 다들 많이 보나 보다잉. 오늘은 내가 꼭 봐야겠다. 나을 신곡하자. 오늘은 집에 혼자 있고 하니까. 나을 신곡 어제 들었어. 듀크 공화. 야 오늘 첫 100개 게시해줄 누군가 없나요? 없나요? 스위트홈 재밌어? 알았어 나 꼭 보도록 할게. 원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거야. 우리 또잉이가 근데 우리 팬들은 뭔가 카페에선 나한테 되게 공손하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방송만 들어오면 나한테 욕짓거릴래. 또잉이도 마찬가지야. 언제나 나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좀 아 네 코트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근데 방송만 들어오면 야 이 개새끼야 야라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하고 막 이러는데 왜 나한테 욕해? 궁금해서 그래. 왜 방송 기어들어오면 니네 나한테 욕하냐?
카페에선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카페는 탈퇴시켜버리니까. 그것도 맞다. 그것도 맞지. 야, 퀴퀴 좀 주발려나. 야, 또잉아. 아, 돌멩아 꺼져. 뭐 자꾸 퀵뷰 네가 사서 쳤어. 아니면 네가 100개씩 쏘든가. 가만 있어봐. 아, 돌멩이 100개 쐈구나. 오케이. 오늘은 랄프 없으니까 내가 줘야 돼, 얘들아. 오늘은 내가 주도록 할게. 어제 코붕이들 드립 야무졌다. 야, 근데 너무 어제 날 까더라. 니네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자꾸 우스갯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냐. 시작이죠, 코트씨. 여자랑 여캠이랑 합방하고 그러면 좀 가오 좀 살려주고 좀 이렇게 밀어주거나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너네는 너무 나를 까. 오늘 공포선 몇 개 시작이죠, 코트씨? 아, 제수씨 죄송한데요. 오늘 랄프가 없습니다. 예, 랄프가 지금 없어서 공포선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형님. 예. 제수 게임. 왜 불러? 아, 또잉아, 그게 아니라, 저, 뭐야, 너, 그, 닌텐도 스위치 나한테 빌려줬잖아. 그거, 지금 내가 보니까는, 그, 너가 준 게, 이거, 링피트랑, 뭐, 무슨, 천수의 히쿠나 매매인가? 뭐, 그거 있던데, 족구를 왜 내놔? 그래서,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아, 다른 거 좀 할 만한 게임 같은 거 좀, 타이틀 좀 보내주지 그랬어, 또잉아. 닌텐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노 술 먹방은 이노가 그냥 방제를 지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개미친 새끼가. 춤추는 거 필요 없다는데. 아니, 춤추는 거 필요 없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스트 댄스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젤다의 전설이나 뭐 잘 나온 그 마리오 그런 거 있잖아. 마리오 뭐지? 마리오? 마리오 그거 있잖아. 상 받은 거 작년에. 그런 거 좀 보내주지. 나는 그런 거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할 만한 게임. 몸 쓰는 거 말고는 또잉이가 아무것도 안 보내줬더라고, 타이틀을. 마리오 오디세이. 젤다는 닌텐도 라이트에 있어. 아, 그래? 오, 알았어. 닌텐도, 아, 네가 닌텐도 라이트랑 닌텐도 둘 다 가지고 있었어? 대박이다, 너. 엄청 겜순이네. 또잉이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나랑 이렇게 취미도 잘 맞고 그럴 텐데. 그럼 내일 또잉이는 몇 킬로야? 또잉이는 어디 사는 몇 킬로야? 내일 다시 올게. 오늘 방송도 화이팅해요. 제수 씨는 차라리 토요 미스테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미스테리를 다시 보기로 하셔가지고 차라리 유튜브로 좀 보세요. 왜 제가 하는 공포설에 이렇게까지 예 그걸 왜 물어? 아, 내 급이라고? 너 100kg 넘어? 야, 여자가 100kg 넘어가는 건 좀 에반디. 왜 여자가 100kg 넘어가면 에바냐? 키 때문에. 나는 그나마 키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 얼굴이라도 내놓고 방송할 정도는 되잖아. 100kg가 넘어가도. 주지 달렸으니까 좀 사지. 아, 그래? 주지 있었어? 완전 주지년이네. 어서 들어오니라 얘들아. 아, 죽겠다 그냥. 설사 오지게 한다. 나 소맥이 안 맞나 봐. 나는 양주만 처먹어야 되겠어. 집에다 양주 좀 존나 사놔야겠다. 양주 그거 뭐냐, 그 주류 쪽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양주 그냥 저 뭐야 그 저 한 박스 좀 사다 놔야겠다. 저는 코트씨가 진행하는 공포설이 재미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이만. 알겠습니다. 제수씨 들어가십시오. 골든블루 한 박스 사놔야겠어. 라이프 여자친구 보러 어제 방종하자마자 바로 강원도로 냅다 그냥 기름질러가지고 바로 차 타고 가버렸어. 시볼 새끼가. 그래도 오랜만에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랄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강원도로 갔대, 강원도로. 미친놈이. 그러니까 랄프가 뭐냐면은, 랄프가 엊그저께 이틀 전에 생일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외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외박을 하고 어저께 왔지. 어저께 와가지고 채아랑 이렇게 술 먹방 하는데 좀 랄프가 보조를 좀 해주고 이렇게 세팅도 좀 해주고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여자친구한테로 간 거야. 이해 가지? 여자친구가 강원도 있대. 외박을 왜 허락받고 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외박을 통제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휴가를 준 거지. 휴가를 준 거야. 그래, 나 솔방 할 때는 랄프 뭐 그렇게 뭐 크게 필요는 없지. 알라흑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라흑이 또 100개. 형님의 여친한테 뜻하지 않은 질투지 마. 개소리야. 그래서 오늘은 집에 혼자 있어. 외롭다 얘들아. 상당히 외롭네요. 예.
왜 허락 맞냐는 애들은 병신이냐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그거지. 뭐 서운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우리가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이런 의지로 이번에 이제 좀 쉬고 와서 휴방 끝나고 와서 이제 열심히 좀 달려보자 랄프야 이랬는데 개새끼가 바로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지. 그래서 내일 낮에 돌아와라. 내일 낮에 오고. 왜냐면 이제 내일 시상식인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일 시상식 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시상식에 이제 상 받는 사람들은 뭐 거기 그 자리 가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어. 제발 좀 상을... 새벽에 똥겜 좀 하면 안 돼. 아 좀 오프닝 때는 좀 우리 좀 서로 얘기 좀 하자 돌멩아. 형 나 자영업 하는데 대수요가 200개. 형 유튜브 틀어놓고 일하면 너무 개굴닥이야. 코로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형도 힘내 항상. 아이고 응원해. 우리 대수요가 또 내 풀영상 채널에 빠져버렸네. 그래 대수요야 앞으로 자주 업로드 할게. 고맙다 200개 고마워 진짜. 나이 또 야미 고맙다. 포트씨 오늘 일정 중에 공포게임은 없겠죠. 와 진짜 재수씨 대단하시네 진짜. 와 공포에 환장을 했네 그냥. 제 방송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재수씨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 방송 스타일을 일단 오프닝을 좀 빼요. 오프닝 이제 예열 토크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이 시간에 그나마 좀 별풍선 좀 받고 얘기를 좀 하면서 1시간 내지 2시간 예 길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오프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소통을 좀 하고 이때만큼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남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다음에 이제 막 1시나 이제 1시쯤 되면은 아니면 좀 일찍 12시 반쯤 되면은 그때 이제 뭔가 컨텐츠를 합니다. 예 제가 하던 그런 컨텐츠를 좀 하고요. 건빵이랑 싸우고 오쉬한 다음에 약발하는 게 정석이라고? 그건 아니잖아. 술 드시더라고요. 상처 좀 받았어요. 재수 씨가 제가 공포설 했을 때 별풍선 쏴주는 것과 어제 채아랑 방송해가지고 채아 팬분들한테 이렇게 받은 별풍선과 손익 분기점을 계산을 하고 시청자 수를 계산했을 때 어떤 게 더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재수 씨가 요구하는 공포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재수 씨가 얘기하는 그 공포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메인 시간대 공포설을 재수 씨만을 위해서 하기에는 재수 씨가 풍력이 좀 딸려요.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재수 씨가 막말로 얘기해서 딱 만개 딱 쏘면서 공포설 합시다. 바로 공포설 피겠죠. 재수 씨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랄프가 또 준비를 했었어. 공포설 준비했었는데 너무 존노잼이었잖아. 혹시 그러면 만개면 된다는 건가요? 아이 그건 아니죠 형님. 어우 씨발 싸가지 없네.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야 그럼 어떻게 좋게 포장을 야 그럼 야 얘기해봐 야 그러면 재수 씨한테 너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얘기를 해봐봐 너네가 채팅으로 어떻게 해야 착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이런 얘기를 싸가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방법 너네가 장문으로 써봐 너네가 얘기해봐 응? 블랙해 야 그럼 너네한테 내가 물어보자. 어제 방송이 재미가 없었니? 어제 방송이 재미가 없었어요? 풀영상 조회수만 봐도 어제 방송한 거 괜찮았어. 비글즈 같이 방송할 때만큼의 그 풀영상 조회수가 나왔어 어제. 랄프가 올려놓은 게 어제 재밌었으면 됐잖아. 재미도 없었는데 공포설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욕을 처먹어도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건데 지금 재수씨만을 위해서 1인 컨텐츠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코트씨 어제 일은 제가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아 예예예 재수씨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너무 뜬금없이 방송 오프닝부터 재수대가리 없이 공포설하라는 그런 잣같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예? 아 씨파면 내가 무슨 뭐 쌈무입니까? 에! 장난이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고 재수씨 언제든지 공포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다리 마지막 합시다. 재수씨 재수게이 타인의 산말 좋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1대1로 술 먹방을 좀 많이 하고 1대1 이렇게 여성 게스트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좀 제 생각에는 그나마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제 뭐 채아도 그렇고 저번에 그 토크온 일반인 여자의 그 소개팅 시켜주는 그 빌드업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에밍밍이
에밍인가? 에몽인가? 에밍민 걔랑 했던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편집돼갖고 올라왔는데 조회수도 괜찮게 나왔어요. 9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닝링, 에밍민이 아니라. 어제 에닝링한테 내가 어제 방제 그렇게 해놨잖아. 형 날 구워구면 누가 똥 닦아줘. 아, 랄프가 나 똥 닦아준 적 없고요. 우리 코로릉이 또 100개로 또 펜카이블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코순이랑 합방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일반인이라서 좀 부담이 되겠지. 여성 게스트 풀 영상 조회수 야무지니까 제발 여성 게스트 방송 좀 자주 해주세요. 코트성님 그래 고맙다 빠사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술만 처먹고 그러면 약간 지코형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 지코형 방송 마냥 너무 분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내가 방송하는 그 1대1 역행 1대1 그 게스트 방송이 좀 나는 그런 것도 좋아. 애닝님 같은 경우 우리 전혀 지금 달달각 같은 게 아예 없었잖아. 우리 알지?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막판에 희한하게 좀 빌드업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변화구로다가 약간 좀 막판에 좀 체아가 많이 받아줘가지고 약간 좀 달달각이 살짝 잡혀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즐거워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달달각 잡으려고 이렇게 발악 안 할 겁니다. 오늘 용느 방송 보면서 대웅 들어갔다고. 용느 뭐 최근에 좋지 않았어? 그게 또 떨어졌어? 그 대웅 제약인가 그게? 아이고야 존버해라. 들어가자마자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존버해라.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주식도 존버라더라. 이노 방제가 형이랑 술먹방을 역행 구한다는데 뭐야 그 얘기 지금 계속 나오네. 아 이노 개새끼는 방제 언제 바꾸냐. 아니 그리고 저기 그 역행을 구할 때 아니 그 원래는 역행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술먹방 같은 경우는 지가 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 희용이가 또 100개 팬감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저 새끼 방제만 저렇게 해놓고 딴소리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노도 개새끼라는 거야 얘들아 알지? 노도는 팬가이. 개새끼야. 오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는 얼마 벌었는데 몰라. 아까 그 카페에 좀 보니까 그런 거 나왔던데. 야 그리고 카페에다 내가 지금 그 의자 준다고 하니까 이 새끼들 지금 카페 활동 뒤지게 하더라. 그렇게 GK 의자 갖고 싶어 했어요? 예? 그렇게 GK 의자 갖고 싶으셨어요? 아 좋습니다. 진짜 카페 기여도랑 공원도로 내가 이번에 의자 두 개 40만 원 넘는 걸로 니네 줄게 진짜로. 그래 또잉이는 진짜 받으려고 노력하더라. 또잉이가 좀 강력 후보긴 해 지금 보면은. 오늘 진짜 거짓말 엄청 많이 올라왔어 자료가. 카페가 굉장히 풍성해졌어. 봐봐 존나 많이 올라갔어 진짜. 거의 뭐 15분에 한 개씩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 보니까. 아니 관리 애들 의자 받고 아니요? 싶어가지고. 맞지 얘들아. 근데 나 다 보고 있다. 근데 니네가 중복 자료가 없어야 돼. 오늘 개꼴았는데 합방가 시죠 형님. 오늘 용는 개꼴하는데 합방 가라고. 아 자꾸 용는 카페 가입을 못 합니다. 유 04년생이어서 04년생이면 몇 년 그 몇 살이야? 04년생이면은 16? 16이면 임마 선 넘었다. 중딩이랑 나랑은 아니 중딩이랑은 좀 그 섞일 그게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중딩 감성은 아니야. 아 고1이야? 아 그래? 아 카페를 내가 이제 가입을 18살부터 할 수 있게끔 해놨던 것 같아. 우리 방송 감성이 곱비리 감성은 아니거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좀 18살부터 26 이 정도가 좀 즐길만한 방송인 것 같아.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30대들은 사실 보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 이제 방송 좀 오래 봤던 사람들 내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카페에 내가 그 가입된 거 내가 보여줄까? 근데 이거 엄마 아이디나 이런 걸로 가입한 애들이 되게 많아. 카페에서 잘리고 나가지고 카페 중독돼가지고 처음에는 접는다고 어쩐다고 코트님 수고하세요 이지랄하더니 나중에는 부캐로 다 가입하고 이런 거 다 봤단 말이야. 근데 나는 좀 싸가지 없는 애들을 쳐내. 봐봐.
여러분들이 봐도 딱 그 통계가 보이잖아. 어. 보면은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어떼기님. YSY님 고맙습니다. 청정기 매니저 시키자 키키키을. 어우 감없는 X같은 소리 하는 거 봐. 어우 재수없어 미친 새끼. 19에서 24, 25에서 29 맞잖아. 지금 18에서 26 정도의 나이대가 가장 많아 우리 카페. 여자는 진짜 없지. 그래서 좀 은근히 좀 젊은 애들이 좀 많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대에는 그거야. 엄빠 아이디로 가입한 애들. 이제 카페에서 잘린 애들. 그런 애들이 부캐로다가 가입을 하는 거지. 형이 이 시대에 얼마 안 남은 매운맛 DJ 탑티어 중 하나지. 내가 난 솔직히 매운맛이라고 나는 내가 그렇게 스코빌 지수가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얘들아. 나는 그렇게 스코빌 지수가 높지 않아. 코트형은 어떤 패가 가고 싶어? 나는 욕할 때만 욕하지. 패가 나는 좀 분위기 있는 그런 패가 가고 싶네. 진짜 무서운데. 진짜 무섭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 좀 서린 이야기가 많은 그런 곳에 좀 가고 싶긴 해. 카페 그 저 흉가 갈 때. 나중에 아무튼 뭐 흉가 갈 때 또잉아 미리 내가 연락을 할게. 그때 이제 장비랑 그런 것도 좀 챙겨 와라. 이번에 귀신 목소리 야무지게 찍었는데 들어봐줘 형. 너 귀신 목소리를 또 땄다고? 또 개소리 하고 있네. 또 추리닝 그냥 스그럭거리는 소리 같은 거 그냥 녹음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그냥 마룻바닥 삐그덕거리는 소리 그 귀신 목소리라고 구라치고. 그럼 그런 짓거리 좀 그만 좀 해라 또잉아. 진짜 네가 귀신 목소리를 녹음을 했잖아? 그러면 그게 난리가 나. 오늘 아무데도 투자 안 한다 했을 때 비음신이라 생각했는데 500고니까 형 말이 맞아. 아 우리 돌멩이 고맙고 또잉 고맙고. 야 그 500 꼴은 친구야.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일로 와. 이제 너 저 보자. 어디 보자. 이번에 또 흉가 갔다 왔어? 또잉이는 근데 진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기 취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 취미나 이런 것들 잘 즐기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또잉이 같은 애들이 우울증이 없지. 어디 보자. 공포로 가면 되냐? 공포? 아 또잉이 여자야 애들아. 비응신들아. 내가 또잉이 누군지 아는데. 유튜브 때부터 봤던 애야. 또잉이랑 재수랑 그냥 사귀면 안 되냐? 잘 어울리겠는데. 여기를 또 갔다 왔어? 오 분위기 있네. 여기 폐가 같이 다닌 사람들이 귀신 소굴이라고 했다. 왜냐면 진짜 귀신들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영상만 투척한다. 와 진짜 귀신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또 호들갑 뒤지게 떤다. 보자. 황천길로 가. 황천길. 아무것도 녹음 안 됐어. 봐봐. 황천길로 가. 황천길. 어? 내 말 맞잖아 시오. 황천길로 가. 황천길. 와. 응 아니야. 말하고 나서 그냥 앞에서 그냥 숨 쉬는 사람이 이 소리 난 거야. 뭔지 알지? 얘들아 우리가 숨을 쉬다가도 그냥 호흡이 밸런스 있게 그냥 우리가 의식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목에 그 침이 목구멍 끄트머리 살짝 매달려 갖고 이 소리야.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야, 이거는 함께가가 아니야. 아니야. 뭔지 알지? 말하다가 약간 좀 그 침이 목구멍 뒤쪽에 걸려 가지고 침 삼키면서 얘기할 때 호흡이 일정하지 못할 때 나는 그런 소리야. 아니 발음이 또박또박 들리는데 무슨 소리야? 크게 그거 이제 너가 그 플라시보 효과야. 너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은 그렇게 더 들리는 것뿐이야.
에이. 마이 네임 이즈 코트 몇 개 써야 보여줄 거야 형. 한나마 좀 아가리 싸닥 치면 안 되냐? 너 몇 개 쌌는데 지금 왜 이렇게 주접을 떠냐 아까부터. 어. 까불지 한남이는. 아, 나 진짜 너네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과거에 그 막 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방송을 즐겼을 때 내가 한창 방송을 내가 폐가 빨리 가자 다 보여준다. 아 알았어. 폐가 아무튼 가자 또잉아. 어 조만간에 폐가 진짜 가자. 컨텐츠 짜가지고 내가 또잉이랑 해가지고 또잉이랑 그 또잉이 가지고 있는 장비랑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은 없다 컨텐츠 무조건 가도록 할게. 아 그치 이거는 마치 몇 개면 코트 뭐 마이네임이지 코트 해주냐 이건 마치 철구한테 몇 개 쏘면은 너 간장 뿌려주냐 어 그거야. 어 로이주한테 몇 개 쏘면은 샤랄랄라 보여줄래 이런 거랑 같은 거야. 어 지금 와가지고 역캠한테 몇 개 쏘면은 귀요미송 불러주실 건가요? 이거랑 같은 거야. 제발 부탁 좀 할게. 어 그 과거에 그거에 좀 빠져서 흉가 체험할 때 가서 귀신 연기 가능한데 연락 주세요. 귀신 연기. 어.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의 그 동심 파괴하는 그런 멘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래도 방송한 지 10년이 넘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나 방송을 봤을 때 노래하는 코트라는 BJ의 방송을 내가 보게 됐을 때 되게 전성기 시절 어 되게 한 5, 6년 전에 하던 그거를 생각하고 와가지고 와 코트다 그 시절 그때 그 맛 하면서 10개 쏘면서 어 마이네임이즈 코트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진짜 역겨워서 못하겠어. 지금 현 시대에 좀 맞게끔 우리 방송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러니까 괜히 막 팬들한테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재밌는데 피나름이라는 이 새끼 닉네임도 젖 같잖아 딱 보면은 이 피나름이 그때나 지금이나 재밌대. 재미 없어 이 개새끼야. 개소리하고 있어. 뭘 그게 뭔 재미야. 제발 과거의 유물에서 좀 벗어나라. 우리 좀 오래된 연식 오래된 콧박이들아 정신 좀 차려. 너네가 그러면 진짜 나까지 방송감이 없어져. 응? 막 망상놀이 하라고 막 그지라라고 하면 정말 역겹다. 알겠지? 옛날이나 재밌었지 지금은 아니야. 그래 그런 거 좀 시키지만 나 좀 오그라들고 좀 그래. 내가 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의 추억으로 남겨둬야지 지금 방송의 흐름이나 메타나 이런 것들을 좀 봐봐. 그리고 내가 방송을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기어들어와가지고 맞잖아. 오랜만에 기어들어와가지고 옛날 그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아 옛날에 마이네임이즈 코트 좋았지. 어 옛날에 워싱거너도 이거 부금 들고 말이야. 이 그런 감성이 아니잖아 이제. 어, 그만 좀 해라. 확실히 이제 나는 그걸 느껴. 과거는 미화된다. 어, 과거는 미화되는 그런 게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최근에 좀 유튜브 하이라이트 채널에서 영상이 좀 제대로 많이 이제 올라가지를 못했어. 막 이틀이나 3일이나 막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1일 1영상에서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고 내가 뭔가 영상 업로드할 때 그 감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조회수가 막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는 그래도 성재합창단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어 이제는 좀 내가 이제 그 랄프랑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 조회수가 안 나올 때나 아니면 항상 유튜브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항상 있어. 어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를 했어. 뭐냐면은 해결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 이제는 진짜 약발방에서 그 추악한 모습 약발방에서 그 악랄하고 약간 좀 그런 모습은 좀 빼고 약발방 업로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좀 성재합창단이나 코트를 웃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올리면서 왜냐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해 좋아라 하고 또 거기는 이제 합방 이러고 또 1대1 술 먹방 내가 최근에 이제 좀 시작을 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위주로 좀 올려보는 게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1대1로 합방하면서 그 같이 하는 게스트의 매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게끔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아프리카가 너무 선비화됐다. BJ들이랑 능력치 대비 잘 버는 것도 맞지만 그거 배알 꼴려서 어떻게든지 까내리려고 하는 애들 때문에 뭔 소리냐 너는? 돼지 중에 K가 되라고? 성지합창단 풀영상은 안 올립니다. 왜냐면 성지합창단 풀영상 같은 경우는 노래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리면은 걸리는 거 다 빼고 풀영상을 올리잖아 내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 같은 건 없어? 살 빼 말고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참에 내가 좀 채팅창 보고 좀 어느 정도 좀 피드백을 받자. 얘기 좀 해봐봐. 오픈 토론방 같은 거 보면 사이버망령들 때문에 뭔가 나도 기분이 불쾌해져서 잘 안 보게 돼. 그러니까 약발방 같은 경우는 나는 생방으로만 할게. 그러니까 아예 안 올리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지금 내 방송 채널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약발방의 그 뭔가 괴물 때려잡는 이거를 올리면 뭔가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제 조금 바뀌었어.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잖아. 예전에 코트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비글즈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합방 영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성향이 좀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된 거고, 약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도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데도 올려도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무엇이겠어? 시청자들의 성향도 어느 정도 내가 새로 시도한 것들에 이쪽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래서 약발방은 풀영상으로만 어느 정도 올리고 정말 육회 상쾌 통쾌 그 자체다. 약발방 했던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은 편집을 조금 만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이해가지? 아, 롤은 아니야. 현 방송이 옛날 악마 코트보단 지금 양지 코트로 가는 게 맞는 듯. 이해가지? 근데 이제 그 오래된 팬들, 코어 팬들을 위해서 약발방은 당연히 하기는 하겠지 앞으로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풀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발 안 하냐고. 이발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 바로 뻗어가지고 체약 보낸 다음에 또 아침에 아줌마가 오셨어. 그래가지고 잠을 한 막 2시간씩 막 끊어서 자고 막 이질 하다가 막판에 조금 스퍼트 올려가지고 한 5시간 때렸어 잠을. 그래서 잠을 한 7시간 잤는데도 뭔가 좀 피곤해. 뭐냐면 이제 내가 간이 좀 약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술도 요즘 잘 안 받아. 확실히. 그래서 간이 좀 약해져서 그 술 먹은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 내가 컨디션 자체가. 그래서 좀 머리 자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쨌건 이제 12시 지나서 이제 24일이면 아프리카 시상식 하잖아.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화상으로 좀 참여를 할 거야. 뭔지 알지? 코로나라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 대학교 수업 들을 때도 화상으로 수업 듣고 그랬잖아. 그런 느낌으로 아마 아프리카가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때 나는 이제 나도 그걸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머리를, 내일은 이제 오전에 미용실 들려가지고 머리를 좀 잘라야지. 이해 가지? 방송에서 고추 까자 그러는데 이런 개병신 같은 새끼들은 표정으로 웃겨버리자. 시발년들 욕을 존나 하고 싶어. 이런 개 미친 쓰레기 같은 새끼 책임 한번 줄게요. 시발년의 새끼. 우리 돌멩이 고맙고. 자, 우리 코트의 미니 또 100개를 나이 또 야미 고맙다. 그 머리로 미용실 가서 뭐하냐. 이 머리로 미용실 가면 안 돼? 안 돼 씨발아? 갈 건데 개새끼야? 갈 거야. 가서 머리 이쁘게 만져달라고 할 거야. 코트님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쓰세요? 저 베이비 페이스요. 저는 베이비 페이스 씁니다. 100만원짜리 코트를 보면 김구라의 길을 걷는 거 같네. 음지에서 양지로 그래도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스타일로 하면 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돼가 아니라 돼입니다. 아이입니다. 이 돌대가리 새끼야. 조언을 해주는 건 좋은데 맨 마지막에 돼가 아이라니까? 18 새끼야? 저런 못 배워 처먹은 새끼들이 어떻게든지 조언 한번 해보겠다고. 비응신 새끼. 자, 최군이랑 합방할 때 날뛰는 것 같다. 최군이 존나 편하지.
같이 방송하면 최근처럼 편한 그 파트너가 없지. 조만간에 최근이랑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군이가 일단은 지금 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드컵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합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랑 이제 동갑 친구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87년생들의 어떤 그 입지가 상당히 좀 좁아졌어. 한때는 87년생들의 세상이 있었거든. 어? 지금 세대교체가 되기 전에 언제나 부동의 원탑은 철구였고, 그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범프리카가 있고, 효군이 있었고, 나 있었고, 최군이 있고, 박가린 있고, 이럴 때가 또 있었죠 옛날에. 이강은 빼고요. 예. 나이 개 먹었다고. 이제 그치, 이제 나 내년이면 35이지 근데 나는 일단 젊게 살고 있고, 뭔가 젊은 감각을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뭔가 인터넷 커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인터넷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젊게 사는 거야. 말하는 거나 뭐 아는 거에 대해서 딱 보면은 그래도 난 좀 영한 편이야. 이건 좀 이해를 좀 인정을 해주세요. 예? 커뮤화 많이 하면 젊은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감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삐뚤어진 새끼야. 영한 편인데 이제 꼰대다.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나는 꼰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왜냐면 나는 인정도 은근히 잘해. 여러분들 말을 요즘 잘 듣잖아. 예전에는 완전 독불장군 그 자체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난 남 얘기를 그래도 좀 들으려고는 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랑 소통이 가능한 거지, 내가 그냥 진짜 씨발 꼰대 그 자체였잖아? 그럼 난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기가 힘들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막 강력하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들으려고 하잖아. 무조건 꼰대라고? 요즘 젊은 새끼들이 난 더 개꼰대 쓰레기 새끼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젊은 새끼들이 싸가지도 더 없고 범죄율도 더 높고, 요즘 새끼들이 개 싸가지 없는 병신 새끼들이 존나 많아. 요즘 새끼들은 재미도 없어. 심지어 거기다가 요즘 새끼들은 불쾌해. 싸가지도 없는데 거기다 불쾌하고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쓰레기 같은 새끼 재미들도 없어. 재미대가리도 없어. 병신 새끼들이야. 우리 세대 때가 더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네를 존나 깔 거야 쓰레기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냐? 아니지. 똑같이, 그러니까 좀 서로 화합을 하자 이거야. 요즘 이 젊은 꼰대 새끼들은 몸만 지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좀 어긋났다 그럼 바로 꼰대 만들어버려 병신들이. 요즘도 젊은 꼰대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들이 막상 남한테 뭔가 좀 지적받거나 지들이 남들한테 뭔 소리 한 소리 들으면 꼰대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지들도 똑같은 짓을 해. 내로남불 줬대요. 예? 인정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쌈배 한 대 피겠습니다 개이 새끼들아. 바로 쌈배 펴줄게. 담배 놔둬 갔다. 라이프가 없으니까 내 발로 움직여야지. 야, 나 오늘 물도 좀 가지고 올게. 코트 돼지 코트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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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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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 어우 재미없어. 그냥 놀릴 거라고는 그냥 겉모습. 그냥 돼지. 이거 말고 놀릴 게 없죠? 잘 봐라, 이제 네. 숨 차서 헐떡댄다. 어떻게 알았죠? 예, 팩트고요. 존나 오래 걸리네 스팸 새끼. 이 의자가 텅 빈 걸 내가 진짜 싫어하거든. 채아 너무 이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걔는 진짜 보조개 때문에 웃을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채아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코트 저돼지 새끼 위자 바퀴 자주빠게 먹을걸? 형은 이쁜 여자 만나야 돼. 형이 못났다고 이쁜 여자 만나야 된다고. 아 개소리야. 너도 대, 이 대충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라고 새끼야. 아이. 왜 대랑 대를 구분을 못하지? 대. 대 구분 좀 해라. 걸어라, 으, 색독돼지야. 이 부더 쥐 같은 새끼들아. 어? 나 예전에 뭔가 그 두더지 그거를 두더쥐라고 했다가 욕 존나 처먹었었는데 맞춤법 때문에. 우리 대랑 대는 좀 구분을 좀 하자. 두더쥐라 그랬어. 이거 되게 민감한 애들이 유튜브 하는 그 유튜브 커뮤니에서 그 글 쓰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맞춤법 가지고 많이 까드만. 화면 가리고 피자. 엄청 깨는데 엄청. 아 이거 듣기 싫어. 라이터. 이거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 아직도 방제 이렇게 해놨냐? 오. 이제 섭외 들어가는구만. 아주 야무지구만. 누구한테 섭외 들어가나 한번 볼까? 까였어? 이 개새끼. 예전 같지 않구만. 노도한테 가서 역해 맛방 하시죠. 아니 지금 할 거 아니라니까.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나 뭐 언제 하겠지. 나 어저께 섭외 전화가 어저께 섭외 연락이 왔었어. 윤영빈 뒤집기 이럴 줄 알았어. 내 일할 줄 알았다. 역시 중립기어 박아야 돼. 이런 거는 중립기어 박아야 돼. 근데 연예인들이 존나 불리한 게 뭔 줄 아냐? 이런 일 있잖아. 뒤집어도 이 뒤집은 사실에 대해서 못 봤던 사람들은 윤영빈을 또 나쁘게 묘사를 할 거야. 그게 존나 나쁜 거야 진짜. 연예인들 존나 불쌍해. 그래서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오늘 자 비트코인 근황. 리플코인 이거는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 리플은 내가 150원대인가 250원대인가 봤었는데 별로 안 오른 것 같아. 존나 떨어졌네. 역시 이런 거 안 하는 게 나아. 씨발 마음고생 존나 해. 얘들아 재테크 하려면은 부동산 쪽으로 해라. 그것만 한 게 없다. 오늘도 화이팅 빨간색 하트. 고맙다 핑크 토킹아. 50개 고맙다. 따랑해. 100개가 안 돼도 너처럼 이렇게 50개씩 싸주는 팬들이 진짜 팬이야. 따랑해. 코트 형의 테마가 필요한 이 세계 사이버 망령들. 뭐야 이거? 아 말같지도 않은 그 비웅신 무례한 땅 따고 있어. 땅 따고 있어. 아니 말 뒤지게 버벅이지 말고 비웅신 새끼야. 당황해가지고 상황해 새끼 말다 뒤지게 버벅이지 새끼야. 이 토크온에서 욕하던 욕쟁이 새끼들 또 여기로 기어들어갔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음성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싹 다 들어가가지고 저지랄하지. 비웅신들. 저걸 이제 욕 배틀이라 합시고. 이런 새끼들이 이제 생태계를 망쳐놓는 새끼들이야. 그지 쓰레기 같은 새끼들. 토크온에 그냥
있지. 아우 또 VR 채색 나타나가지고 또 저지랄하고 있네. 존나 안심하다. 인정하십니까? 아우 천박한 새끼들, 저열한 새끼들, 수준 대가리 낮은 새끼들. 근데 저런 애들이 보통 10대다 얘들아. 자퇴충에다가 저런 애들 내가 많이 상대해봐서 알아. 대가리 속에 든 게 없어. 욕으로 뭔가 화려하게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새끼들. 아 오늘 뭔가 재밌었던 거 봤었던 거 같은데? 야 글 많이 올라온다 요즘. 의자 때문에 글리젠 10배는 낀듯 키키키키. 의자가 많이 받고 싶은가 봐. 다시 한번 공지해줄게 그러면은. 자 오늘부터 해도 출석수 300회는 채울 수 있어. 출석수 1회당 30분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출석수 1회당 30분이야. 30분에 1회씩 되니까 출석수 300회 이상 카페 내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이벤트고요. 요거 의자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 올블랙으로 나왔거든요 색상. 나도 이거 하나 달라 그래야겠다. 졸라 이쁘네. 올 메쉬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궁뎅이 땀차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특히 돼지한테 굉장히 좋은 의자고요. 100kg 넘어가시는 분들도 거뜬하게 몸무게 지탱 가능합니다. 궁뎅이가 제가 방댕이 존나 넓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KTX에 앉으면은 KTX 일반석에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거 있어요. 선반 같은 거. 선반 내려오면 배에 살짝 낑기는데 그것보다도 넓어요. 예, 굉장히 의자 넓고 좋습니다. GK거고 요거 이제 카페 활동량 이제 뭐 오늘의 이슈나 인터넷 방송 게시판이나 요런 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양질의 자료를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 예 이런 헤비 업로더분들한테 카페 기여도를 좀 통해서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좀 제가 두 명 꼽아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서라도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복 조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뭐 다른 커뮤니티 할 거 아닙니까? 가서 그냥 긁어보세요. 예 레카 하세요 레카. 예 어차피 커뮤니티에 이렇게 돌고 돌기 때문에 이슈 같은 것들은 매번 돌고 돌기 때문에 퍼와도 상관없습니다. 자작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카페 키우려고? 카페 키워야지. 카페 근데 지금 많이 컸어. 해외 배송 되냐고 이 돼지 새끼야. 해외 배송은 좀 에바지 임마. 내가 어저께 이 얘기하고 나니까 오늘 방문자 수 존나 뛰었다. 보이지? 50만으로. 자유 게시판 딱 삭제하고 나니까 자유 게시판에서 30만 락 걸렸었거든. 29만, 28만 그랬었어. 근데 자유 게시판 딱 없애고 나니까 귀신처럼 이렇게 올라가. 조회수가. 보이지? 자기는 사회 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 게시판 지우길 진짜 잘했어. 유사 맘카페처럼 돼버려가지고 거의 그 급식 디젤 매니아예요. 거의 뭐 급식 맘카페가 돼버렸어. 우울증 걸린 새끼들 막 거기도 막 저 뭐야 뭐 물론 그런 사연들도 있겠지. 가정사라든지 뭐 진짜 힘든 일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진정한 조언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좀 어두운 친구들이 좀 질문 고민 게시판에다가 글도 많이 남기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관심을 존나 구걸하는 그런 게시판으로 바뀌어버렸어. 많이 외롭고 뭔가 이렇게 많이 좀 결핍이 있는 애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애들끼리 다 모이니까 거의 우울증 갤러리가 돼버려가지고 뭔가 카페 들어가면은 좀 약간 불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 나는 좀 애들이 항상 좀 밝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 보면 밝잖아. 내가 우울해 보이진 않잖아. 아 내가 우울해 보여? 나 밝지 않아? 나 어둠 그 자체야? 아 그래? 의자랑 칼 맞춤했네. 아 내가 좀 어두워 보이나? 아 진짜로? 너네는 뭔가 어떻게든지 나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거에 그거에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너네가 내가 아무리 어둡다 우울하다 뭐 비호감이다 그래도 한기로 흘릴게. 어두운 건 아닌데 밝은 사람은 아니. 난 좀 날카로운 사람 아니냐? 난 좀 날카롭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이 봐서 난 좀 날카로운 이미지 아닙니까? 색깔로 치면 난 회색이야. 와 나를 너무 좀 안 좋게 묘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척을 한다고? 아, 이 새끼들. 어. 이거 뭐냐? 지코형 부상, 혐주의. 와, 지코형 진짜 많이 다쳤구나. 와, 핏줄, 눈 핏줄 다 나갔네. 어이구야. 이번 5일차 수술사일 경과되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왼쪽 눈 부위와 왼무릎이 수술 부위인데 왼무릎 쪽 뼈가 완전 산산조각 나서 거기가 뼈가 붙는데 오래 걸릴 듯합니다. 다른 부위는 떨어지면서 놀라서 몸이 못 움직일 정도로 심하게 아프고 결리고 그랬는데 그런 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뇨 환자라 이런 수술하고 그러면 다른 환자들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합병증이나 뭐 기타 안 좋다고 하는데 전 그래도 강골의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 진척 정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휠체어 타고 나가서 식후땡 정도는 가볍게 하니 이제야 세상 살 것 같네요 하하. 요번 계기로 많이 느낍니다. 몸 건강이 최고구나. 10년간 방송하면서 아니 태어나서 이렇게 다쳐서 이번에 본 적은 처음인데 제 자신과 주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야, 지코 형은 신임 여비제이가 병간호도 해줬구나. 어이구야. 와, 이거 존나 야무지네. 코트씨,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많이 맞아봐서 합니다. 저 상태 맞은 겁니다. 재수야, 그러지 마. 와, 체아 대박이네. 몸매 개쩐다. 와, 기립근 개쩐다, 맞지? 트위치 방송 시작한 AV 배우? 포르노 배우 아니야? 서양은 포르노 배우인데? 일본 야동에 나오시는 분이야? 나노리프 했네. 아, 일본에서 활동하시는구나. 어이구야, 어이구야. 코순이가 왜 나와? 얘도 코순이네. 거 지구인이면 노래하는 곳들 방송 봅시다. 미친 새끼. 어? 얘도 코순이네. 지구인이면 노래하는 곳들 방송 봅시다. 몸에도 좋고 안주로도 좋네요. 어, 소라찜, 재수야, 너는 나랑 1대1 화상 채팅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 재수야, 그냥 차라리 아싸리 이렇게 하자. 너가 방송에서 별풍선 쏘면서 나한테 이거저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러자. 너 나랑 1대1로 그냥 스카이프로 통화하자. 그게 너한테 좀 더 맞는 길 같아. 너는 나랑 친해지고 싶은 것 같지? 지금 어떤 방송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런 거랑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재수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코트 몸이야. 아, 어제 합방할 때 윤채야. 코트 씨 미안합니다. 먹다가 도중에 들어와서 소라찜이 너무 맛있어서 방송에 방해가 됐네요.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예. 혼자 그 소라찜이 너무 맛있으면은 혼자 그냥 감탄하면서 처 먹지. 그거를 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당신이 소라찜 먹는 걸 굳이 알아야 됩니까? 그런 TMI를 좀 줄여주세요. 아시겠어요?
아, 채아가 좀 귀여움이랑 섹시함이 둘 다 있더라고. 되게 매력적이야. 네, 알겠어요, 코트 씨. 예. 네. 야, 그리고 그 어제 그 신혜조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 그 아, 군대 발언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학교였음 내가 뒤통수 다림. 어, 군대 때문이 아니 군대 발언 때문이 아니고 갑상선이랑 종양이 있고 무슨 뭐 몸이 되게 안 좋은가 봐. 그래 가지고 방송 은퇴하기로 했다 그러네. 어. 마사지만 해주는 유튜버 메텔. 아, 또 메텔 씨한테 한번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네. 알아, 저거 봤는데 궁뎅이 다 나와가지고 나 그냥 안 보여주려고 방송에서는. 괜히 이런 걸로 경고 먹으면 안 되잖아. 극락가게? 아, 근데 나 몸이 너무 극혐이라서 우통 먹고 싶지가 않네. 어, 경고장 먹었다고? 아, 유튜브한테 경고 먹었다고? 그치, 궁뎅이 골라오면 안 되지. 어, 거의 뭐 좀 항문이 보일랑 말랑 하더만 좀 빡세더라. 어, 노출 수위가. 와우, 진짜 이 재은, 신재은 씨 진짜 대박이다. 맞지? 와, 와, 미쳤다리. 신재현 씨. 저분이 만약에 저 뭐 광고 들어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얼마 정도 받을까? 광고 단가가 얼마일까? 그 그냥 글 하나 써주는 거 있잖아. 저 사진 찍어가지고 제품. 와, 대박이긴 하다. 그지, 게시물 하나에 막 3천만 원 막 이럴라나? 이 셀럽이 진짜 허. 연예인 그 이상이라고 봐. 요즘 있잖아,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안 하는 연예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어. 유튜브 그 연예인들이 일 없거나 그러면은 배우도 그러고 어떤 그 직업군을 떠나가지고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요즘 유튜브 정말 많이 하는데 약간 좀 나는 그 거품도 보이더라. 그러니까 거품이 꺼진 게 보여. 연예인으로서는 거품이 있어갖고 어? 이 사람? 하면 우와 막 이러는데 막상 그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존나 안 나오는 거야. 어, 이게 그 기존 유튜버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 치면은 연예인들이 떨어지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던데? 조회수 안 나온 연예인들 진짜 많더라. 버블이 심해. 진짜 확실히 방송빨이 존나 컸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아~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코트형 좀 늦게 왔어. 오늘 약발방 할 거예요. 약발방이요? 이따가 할게요. 좀 늦게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야 얘들아 코웃 할래? 얘들아 오늘 코웃 한번 갈길까? 코웃 가자. 말 나온 김에 바로 가자. 어, 코웃 가자 얘들아 오늘.